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한 후에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쉽게 말하면 언제든지 이사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계약 갱신 청구한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불가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계약 갱신 청구한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 갱신 청구에 있어서도 계약 해지권이 인정이 돼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계약 갱신 청구를 통해서 2년 더 살겠다고 주장한 임차인이 그 2년을 다 살기 전에 중간에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이사 나가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 계약 해지에 있어서 묵시적 갱신의 경우를 그대로 준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다 알고 있었고, 저도 이제 바로 얼마 전에 계약 갱신 청구와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을 비교할 때 역시나 해지권이 주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에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냐면 서울 북부지방법원, 여기에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그 상식을 가지고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예상을 깨고 집주인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사실 이 임대차 3법이 시작되고 나서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뭐 내용 증명이 난무하고 소송도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 참 혼란스러웠는데, 이 판결로 인해서 더욱더 혼란 속에 빠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게 왜 집주인 손을 들어줬는지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전에 기사의 내용을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묵시적 갱신의 계약 해지권은 무엇이고 이 계약 해지권을 계약 갱신 청구에서 그대로 준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의 내용을 그대로 법령으로 보겠습니다. 법령을 통해서 보시는 게 좌우에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묵시적 갱신은 뭐냐면,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시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집주인이나 임차인이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더 살겠다, 말겠다, 더 살 거면 어떻게 하자, 어떤 말도 주고받지 않을 때, 그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곳으로 본다. 이게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때 임대차 전속 기간은 2년이고요. 여러분이 참고하실 건, 만약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월세를 연체했다면 이때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이 2기는 연속해서 두 달이 아니어도, 띄엄띄엄 두 달이어도 인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묵시적 갱신에서 계약의 해지, 이게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1항을 보시면 6조 1항에 따라, 6조 1항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임차인이 어떤 말도 오가지 않으면 더 살겠다, 말겠다, 더 살 거면 어떻게 하자, 어떤 말도 주고받지 않았다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게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자,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같은 조 2항, 같은 조 2항이 뭐냐면 그때 임대차 전속 기간이 2년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2년간 살아야 되는데, 임차인이 2년 동안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2년 중에 언제라도
저 그만 살고 이사 나갈게요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집주인은 임차인의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나서 3개월 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지금 보시는 이제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의 요구라고 되어 있죠. 제6조의 3. 여기에서 일단 계약갱신청구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더 살게요 라고 요구하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임대차 존속 기간은 2년입니다. 묵시적 갱신과 똑같죠. 그리고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이건 역시도 묵시적 갱신과 같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역시나 묵시적 갱신과 똑같이 이기에 차임액에 달하도록 월세를 연체하면 집주인은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모든 조건들이 묵시적 갱신과 같아요. 아마 그러면서 지금 제일 중요한 사항, 여기 나와 있는 이 계약 갱신 청구에 있어서 이렇게 갱신됐을 때 임대차의 해지에 관해서는 제6조의 2, 이게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이걸 그대로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에 것들이 다 묵시적 갱신과 같다 보니까 계약 해지권도 묵시적 갱신과 같게 해도 괜찮겠지 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준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혼란이 가중되게 된 겁니다. 사실 묵시적 갱신하고 계약 갱신 청구는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이번 판결로 예상과 다르게 집주인 손을 들어준 겁니다. 왜 집주인 손을 들어줬는지 기사 보실 텐데요. 참고하실 기사는 한국일보 김동욱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입니다. 갱신 석달뒤집 뺄게요. 역전세 부메랑 갱신 계약 해지권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중간을 보시면 서울 북부 지방법원은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의 사항, 이 6조의 3의 사항, 이게 바로 묵시적 갱신의 계약 해지권을 계약 갱신 청구권에서도 준용하겠다라는 조항입니다. 이걸 근거로 계약 갱신 해지가 가능하다며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상을 깨고 집주인 손을 들어준 겁니다. 계약 해지가 불가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법원은 사항에 준용하는 제6조의 2, 제6조의 2가 바로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계약의 해지입니다. 임대 기간 중에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는 자, 이 취지가 임대차가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갱신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주장을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묵시적 갱신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임차인이 어떤 말도 주고받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더 살지 말지, 더 산다면 어떻게 할지, 이걸 전세를 월세로 바꿀지 어떤 것도 주고받지 않은 거죠. 거기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만약에 갱신된다면 얼마나 더 살지, 이 임대 기간에 대해서도 말이 없는 거죠. 전혀 말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계약 갱신 청구는 어떤 거냐면 임차인이 집주인 상대로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더 살게요. 그말 속에는 전 계약이 2년이었으니까 더 산다는 말은 2년 더 살게요. 그러니까 기간에 정함이 있다는 거예요. 묵시적 갱신은 여기 나온 대로 기간을 정함이 없는 거고 계약 갱신 청구는 임차인이 기간을 정함이 있는 것처럼 요구한 거죠. 같은 조건으로 더 산다라는 건 2년간 더 살게요. 그 2년이라는 기간을 정했다는 거예요. 엄밀히 해석하면. 그러니까 이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임차인에게 그 2년이라는 책임감을 준 거죠. 갱신 요구할 때
2년 더 산다고 했으니까 2년간 살아야지. 중간에 임차인 마음대로 나가면 안 돼. 라고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무시적 갱신하고 계약 갱신 청구의 미묘한 차이, 바로 이겁니다. 네. 임차인이 기간을 정함 없이 갱신된 거냐, 아니면 임차인이 기간에 정함을 두고 갱신된 거냐, 이 차이인 거죠. 밑에 기사도 바로 보시면 법무법인 발은의 김영우 변호사는 여기도 나와 있네요.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직접 갱신을 요구하는 것인데 법 개정 때 왜 묵시적 갱신 해지 조항을 그대로 준용하게 한지 의문이다. 이게 그거죠. 직접 갱신 요구는 뭐냐면 이 갱신 요구 속에 기간의 정함 2년 이 시간이 담겨 있다는 거죠. 묵시적 갱신은 그게 없는 건데 절대 갖지 않은 건데 갖게 한 건 의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조의 3의 사항은 갱신 계약에 적용되는 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만약 임차인이 항소한다면 다시 뒤집힐 여지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죠. 이번 판결로 끝나면 다행인데 끝나지 않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뒤집힌다고 봅니다. 어쨌든 법에서는 그 6조의 3 사항은 임차인의 어떤 기간에 정함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냥 갱신계약 자체를 계약갱신청구로 갱신됐다면 그러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와 같은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뒤집힐 여지도 있는 거죠. 항소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게 1심 같고 제가 바로 북부지방법원을 들어가 봤거든요. 제가 들어가 봤는데 아직까지는 이 판결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1심 같은데 그러면 집주인이 항소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마지막 3심까지 상고해가지고 이제 대부분까지 간다면 여기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뒤집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결만 보고 또 집주인 입장에서 아니 그러면 만약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했는데 갑자기 나간다고 하네? 아니 그러면 3개월 후에 돈을 줘야 되는데 이 판결 보니까 뭐 안 줘도 되겠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법을 만들 때 이 법이 이제 2020년 7월 31일 날 시행됐으니까 이 임대차 3법이 그때 왜 이런 걸 예상 못했을까? 급하게 만들었거든요. 급하게. 네. 기사에 나와 있지만 법 개정 당시에 이런 사태를 충분히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가 이제 막 전세값이 막 올라간 시기였는데 이때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급하게 만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처럼 전세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만든 게 아니냐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전세값이 하락할 때 임차인이 왜 갑자기 계약 해지를 할까? 이것도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전세값이 떨어진 뒤에 임차인들이 계약 갱신 해지권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계약 갱신 청구해가지고 더 산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연장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의 전세값보다 더 싼 집이 있나? 찾아봐요. 보니까 이 집보다 훨씬 싼 집이 있네? 그럼 그리 이사 가야지. 그래서 바로 해지권을 활용해가지고 갈아탄다는 거예요. 일단 연장해가지고 2년 보장받은 다음에 그 사이에 천천히 알아보는 거죠. 더 싼 집 있나? 싼 집 없으면 그냥 사는 거고 있으면 이사 가는 거고 왜? 나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계약 갱신 청구한 다음에 바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 외에 추가로 다른 분도 있다고 봐요. 다른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의 매매가와 일종의 시세겠죠. 그 다음에 전세가. 이 차이가 좁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 위험도가 있는 분들. 보증금 반환에 집주인이 조금 위험도가 있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거의 없거나 아주 좁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일단 계약갱신 청구로 2년간 시간 번 다음에 그리고 바로 계약해지하는 거죠. 계약해지하면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니까 어떻게든 집주인이 3개월 후에는 돈을 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주지 못한다면 계속 요구하면서 2년 동안 살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해지하지 않고 2년 다 살고 나서 그때 보증금 주세요라고 했을 때 만약에 집주인이 보증을 바로 주지 못하면 복잡해지잖아요. 이사를 빨리 가지 못하니까 뭐 임차권 등기 명령도 해야 되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미리 해지해놓고 시간을 벌어놓는 거죠. 만약에 집주인이 빠르게 돈을 돌려주면 그 돈 가지고 더 싼 집으로 이사 가면 되고 안 주면 어쨌든 나갈 때까지 집주인이 2년 동안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니까 시간을 벌어놓는 거죠. 그런 분들도 아마 해지권을 바로 행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 이런 법에 나온 부분과 이제 법원에서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판결이 다르다 보니까 앞으로 분명히 이 문제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판결은 분명히 이제 항소 2심이나 끝까지 대부분까지 간다면 아마 뒤집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집주인 입장이든 임차인 입장이든 이 판결 이후에 향후 판결이 어떻게 될지, 만약 향후 판결이 없다면 이 판결로 인해 가지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